안녕하세요.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운영하는 SS 힐링 그 음악 센터에서 베이스 과정을 제가 맡고 있는데 디스코 베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뭐 디스코라는 장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런 우리가 듣는 음악 속에서 디스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 리듬이 나왔을 때 베이스를 어떻게 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교재의 특징이라면은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만 주는 게 아니라 곡의 형식에 맞게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전주가 있고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고 섹션이 있고 또 유니즌도 있고 또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바리에이션 되는 부분까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하나의 뭐 예제일 뿐이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. 아 이렇게 베이스를 할 수도 있구나. 또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제가 녹음한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 레슨 과정으로 심도 있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